만나다 파파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핑장에서 만드는 우리 가족의 최애 메뉴 중 하나인 햄버거입니다. 이번에 쓰는 프리머스 킨지아 스토브는 슬림한 2구 버너로 저는 쿠쇼마 그릴과 함께 세트로 들고 다니는 캠핑용품입니다. 사각 그릴들은 재고 정리하는 제품을 구입했는데 버너와 세트처럼 크기가 딱 맞아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햄버거는 넓은 팬에서 더티한 스타일로 구워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195 버거처럼 볶은 양파가 올라가는 햄버거가 오늘의 메뉴입니다. 먼저 양파를 볶기 시작합니다. 저는 햄버거 패티를 120에서 130g 정도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편한 이동과 조리를 위해 동그랗게 뭉친 패티를 진공 포장해 옵니다. 진공 포장 그대로 눌러서 패티를 납작하게 펴줍니다. 고기가 익으면서 패티의 크기가 줄어드니 빵보다 더 크게 눌러줘야 합니다. 약간의 단점은 있으나 패티를 누르기 쉽고 뒷정리가 간편합니다. 소고기 분쇄육과 햄버거 번이 상당히 저렴하기에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만 넣어서 햄버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프라이팬에 재료를 따로 굽는 것보다 넓은 그릴들에 한 번에 여러 재료를 더티하게 요리하는 것이 햄버거의 풍미를 끌어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고기와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에 버터를 넣고 빵을 구우면 햄버거가 정말로 더 맛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베이직 햄버거는 패티와 치즈, 베이컨, 볶은 양파를 넣어서 완성합니다. 소스는 하인즈 버거 소스와 IM 소스의 불고기 버거 소스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햄버거는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와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캠핑 메뉴를 준비할 때 다른 것들에 비하면 간편하기도 하고요.